DFS는 니콘 플래그십 DSLR로서 매우 다양한 독립 버튼과 관련한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고, 폭넓은 사용자 설정에 세로그룹 일체형 구조에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단단한 바디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고성능 DSLR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커맨드 다이얼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고, 새롭게 장착된 서브 커맨드 다이얼 소재가 DFS하고 다르게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멀티 셀렉터 여전하고요. 서브 셀렉터를 잠글 수 있는 락 버튼, 라이브 뷰 전환에 동영상과 사진을 전환할 수 있는 레버와 라이브 진입 버튼. 핵심적으로 상단에 정보 표시창과 밑에 서브 정보 표시창이 존재하는데, 감도나 화질, 화이트 밸런스, 음성 메모까지 할수 있는 기능들을 하단에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좌측으로 다양한 메뉴를 비롯한 확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상단에 브라켓팅, 플래시, 측광, 그리고 드라이브, 직관적인 드라이브 레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 안쪽으로 미리 보기 버튼과 펑션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로 그립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세로 그립 쪽에 또 마찬가지로 셔터와 펑션 버튼이 제공되고, 마찬가지로 두 개의 메인 커맨드 다이얼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물론 또한 AF ON 버튼과 서브 커맨드 다이얼 역시 세로 그립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와, 뛰어난 그립감과 강력한 조작성을 완성도 있게 구현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